닭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놓고 안양시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발 구상안을 마련한 이후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말쯤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가 국방부의 협의 아래 진행하고 있는 닭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군부대 탄약고가 있는 닭달동 일대 310만 제곱미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군시설 278만 제곱미터와 사유지 32만 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는 탄약고를 최첨단 시설로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첨단 산업과 함께 의료주거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닭달 스마트밸리 사업을 장기간 실천한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개발 구상안을 발표한 안양시는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닭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안양시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2020년 국방부가 탄약고 지하화 등이 담긴 안양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2월 합의각서를 제시했고 두 차례 보완을 거쳐 지난 4월 최종 합의각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양시는 국방부와 연말까지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안양시가 제출한 합의각서를 승인해야만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는 만큼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